이번에 볼 근육은 상완 삼두근이 되겠습니다. 삼두박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두박근은 거의 치료를 한 적이 없습니다. 뒷비리가. 이 활동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서 오는 경우가 많고, 이두박근이 아픈 경우에는 아픈 이유를 알기 때문에 주로 헬스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근육결이 많이 생기고 했을 때 주로 아픈 거라서, 이두박근이 아파서 이걸 치료하라고 오는 사람이 1년에 뭐한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두박근은 크게 치료하지 않고 삼두박근은 간혹 가다가 치료를 하는데요. 이 삼두박근 같은 경우에는 TP가 되게 많습니다. 되게 많은데, 삼두박근 TP를 치는 경우에는 이 주통이 잘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, 테니스 엘보 주관절 통증에서 통증이 잘 없어지지 않을 때이 결을 TP를 치게 됩니다. 삼두박근 TP를 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고기에 결을 TP를 이렇게 촉지를 잘 해서 이렇게 만져서 걸리는 부분에서 잡고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삼두박근은 결이 요렇게 크게 세 갈래가 있는데, 삼두박근이 주로 쓰는 건 팔꿈치 통증에, 엘보에서 통증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 때, 전체적인 통증은 줄고, 한 10%나 정도에 남았을 때, 삼두박근을 치료를 하는데, 삼두박근은 근육결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, 여기 하나, 이쪽에 하나, 그리고 이 안쪽을 요렇게 잡아서, 이쪽에서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